자, 위촉패 JYJ 귀하를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되는 제17회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3년 2월 20일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오늘 또 네,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제오의제 김재중입니다. 일단 2014년 인천 아시아 게임의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중요하고 역사적인 큰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홍보대사로서 또 K-POP과 함께 또 인천의 또 역동적인 또 다양한 모습들을 또 아시아 전역에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저희 JYJ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JYJ 박유찬입니다. 네, 이렇게 큰 행사, 큰 홍보대사에 저희 JYJ를 선정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 아시아 45개국이 이제 참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이번을 계기로 많은 아시아의 각국이 더욱더 많은 문화를 교류하고 상호 발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외제 김지수입니다. 예, 이번 정말 범아시아적이고 되게 국가적인 행사인 인천 아시안 게임에 또 홍보대사로 이렇게 선정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우리나라 스포츠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또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이 아시아 전역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움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에게는 일단 뭐 대중분들에게 또 음악으로서 또 이제 좋은 또 여러 가지 좋은 활동으로서 이제 또 많은 여러분들을 또 이제 만족시키고 또 이렇게 또 풍요로운 또 풍요롭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또 이제 저희가 또 이런 좋은 또 계기 또 좋은 기회로서 또 이렇게 그 또 한국의 또 문화를 더욱더 많이 알릴 수 있다는 또 이런 기회들이 저희에게 또 성장의 계기가 또 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드쇼라는 홍보를 해볼 생각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로드쇼를 위해서 저희가 또 응원송도 직접 녹음을 하고요. 뮤직비디오도 네, 촬영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